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보다 더 위험한 나르시시스트 특징 무조건 손절각. 어렸을 때 누가 누구를 왕따시키는 경험의 주동자는 대부분 나르시시스트일 확률이 높아요. 왜냐면 이들은 자기 자신이 남들보다 굉장히 우월하다고 생각해서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거슬리게 하는 행동을 하거나 대립의 의견을 내세운다면 그 사람이 잘못된 거라고 사회에서 매장시키려고 합니다.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의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는 공감 능력 제로, 다른 사람의 상황을 통제하려는 가스라이팅하는 건데 나르시시스트 또한 이 특징들을 모두 갖고 있는 성격장애입니다. 그러나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의 끝은 결국 범죄 유발이죠. 차라리 범죄를 저지르면 감옥이라도 가서 사회에서 차단시켜 버릴 수 있어요.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범죄를 일으킬 경우 자신에게 오는 악영향을 아주 잘 알고 있어요. 매우 영약하게도 범죄까지는 일으키지는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한 거예요.